여러분, this is Stella from Your Lounge. Your Lounge is Stella 쌤의 화상 수업 영상 편집 엿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스텔라 쌤과 화상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또 영상 편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과정들을 쏙쏙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스텔라 쌤의 화상 수업을 위해 맥북과 오른쪽에 아이패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패드로 화상 수업을 하다 보면 음성을 따로 플레이할 수 없다 보니까 맥북으로는 주로 이렇게 음원을 준비해 놓거든요. 음원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This is Jack. Here's the weather forecast. 자, 소리 들리시나요? We have beautiful weather here for this weekend. 네, We will have sunny skies and high. 자, 이렇게 음원이 플레이가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아이패드 위쪽과 아래쪽, 저 반대편에도 있기 때문에 네 개의 마이크에 음원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음원을 듣는 건 불편하진 않아요. 화상 수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에 칠판 같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노터빌리티를 활용하고요. 학생에 해당되는 노터빌리티를 피고 이제 필기의 준비를 합니다. 이 화면을 학생과 함께 공유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둔 다음에 학생과 연결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앱이 있어요. 줌 같은 경우는요, 그룹 수업에 되게 용이하고요. 스카이프 같은 수업은 1대1 수업에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프를 틀어서 자, 학생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 누르시면 여기 전화를 걸 때 가운데 눌러주시면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이 전화를 받겠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화면 공유를 누르면 제가 스카이프로 방송을 연결합니다. 상태로 학생은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터빌리티를 이렇게 켜면 실제로 학생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학생 화면이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쓰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수업 중간에 녹화하는 버튼도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도 하실 수 있고 수업이 끝나시면 이렇게 앱으로 PDF 파일을 보낼 수 있답니다. 노트를 공유하기 누르시고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보내주면 오늘 저랑 수업한 파일이 이렇게 전송이 된답니다. 필요하다면 영상을 녹화하고요. 녹화한 영상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수업 내용을 플레이해서 볼 수 있답니다. 편집에 가장 용이한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은 보이시나요? 블로우라고. 블로우를 누르시면 여기 왼편으로 비디오 만들기, 오른편으로 GIF 만들기가 있는데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저희 화상 수업하는 영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 사이즈를 인스타 사이즈로 갈 것이냐, 유튜브 사이즈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핸드폰 사이즈로 갈 것이냐.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유튜브에 채용을 해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영상을 가지고 오죠. 자, 보시면 어떻게 이거를 편집하는지는 아이패드 녹화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패드 녹화를 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을 내려주시면 요 화면 버튼 보이시나요? 요걸 누르시면 자, 어떤 식으로 화면을 기록할 것이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줌을 실행할 땐 줌, 스카이프를 실행할 땐 스카이프, 일반적으로 아이패드에 진행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사진으로 클릭해 주시고 마이크를 켠 상태로 들어가면 이렇게 따로 마이크로폰을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보이스는 녹화가 된다는 것. 기록 시작을 누르시면 3, 2, 1 하면서 자 지금 이 화면이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편집으로 들어왔고요. 플레이를 한번 보실까요? 왼쪽. 자, 스텔라 쌤의 화상 수업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맥북과 오른쪽에 아이패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영상 촬영했던 아이패드로 화상 수업을 보시면 준비해놓... 여기 지금 소리가 안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음원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하는 해보는 모습으로 바로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시고 가운데 분할을 누르시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보시나요? 이 상태로 확인 눌러보시고 다시 플레이. This is Jack. Here's the weather forecast. 자, 소리 들리시나요? We have beautiful weather here for this weekend. 네, 이렇게 편집을 하네요. 저희 앞부터 오디오부터 확인 한번 해볼게요. 배경음악을 깔고 싶다.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죠.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음악들이 많네요. 나는 이 음악이 여기부터 시작하겠다. 저는 이렇게 줄이셔서 하겠다. 굉장히 터치로 하기가 편해요. 지금 제가 모두 다 터치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보시죠. 그대로 수정하고 싶으시면 다시 이렇게 누르시고 뒤로 당기거나 앞으로 가져오거나 가능하시고 역시 길이도 좀 더 늘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 녹음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녹음 기능 켜지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아이패드로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눌러주시면 자 삭제하고 싶다. 그대로 삭제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효과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어떤 전환 사운드 뭐 뿅? 띵? 뿅? 그죠? 훅? 뭐 그렇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쓰실만한 효과음들이네요. 아, 너무 귀여운 것들 많죠? 그대로 그냥 누르셔서 넣으시고 확인 누르시면 때문에 저는 주로 노터빌리티를 활용하고요. 학생에 해당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네요. 다음 모션 스티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모션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정말 스티커요. 이렇게 제가 스티커를 넣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펑션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깃발, 요리, 깃발, 할로윈 그래서 사랑 이렇게 하트 같이 넣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둔 다음에 자, 아 이렇게 좀 뜨네요. 여러 가지 자. 앱이 뭐 역시 아까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으로 뜨네요. 더 길게 갈 수도 있고요. 앞뒤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대체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글자 누르시고 글자 텍스트 기본적인 거 너무 많아요. 자막들 예쁜 거 많기 때문에 누르시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글자를 써야죠. 글자를 씁니다. 특히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한글로 써서 폰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폰트도 상당히 많거든요. 너무 예쁜 폰트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들 귀여운 것들 아니면 우리가 자막에서 많이 봤던 것들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글씨 색깔도 다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배경색 이런 것도 전부 다 바꾸실 수 있어요. 나타나게 하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눌러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혹시 이미지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보실까요? 이렇게 PIP 누르시고 이미지 비디오 GIF 이미지 누르시고 스텔라 넣어볼까요? 사이즈 조정 당연히 가능하겠죠. 사이즈도 따로 없이 그냥 터치로 돌리고 키우고 아, 아쉬운 건 자르는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진 자르는 기능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고요. 역시 항상 더 시간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앞뒤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 여기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 등장 가능하고요. 좌우 반전. 정렬은 이게 그림의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그림이 먼저 위로 나오느냐.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건 자르는 기능은 제공이 되지 않고요. 불투명도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터치로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엔딩을 넣고 싶다 그럼 빈 장면을 넣으신 다음에 템플릿 같은 거 활용할 수 있어요. 고르셔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러고 잡고 확인 음악 깔아주죠? 배경음악 깔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션 스티커에 스티커 너무 좋아요. 스티커 기능 같은 거 SNS 같은 거 누르시면요 SNS, 라이크, 구독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땡큐 이런 것도 있죠? 넣으시고 그냥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여기 제일 오른쪽 상단에 추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추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유튜브로 올리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스텔라쌤이 화상 수업을 하는 방법 그리고 화상 수업으로 진행한